웨지샷 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골프클럽 H 김성민 프로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웨지샷을 하실 때 뒷땅도 많이 발생하고 탑핑도 많이 나오는데요.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하고 공 맞는 순간에 너무 공에 집착하시면서 끊게 되면 뒷땅도 많이 발생하시고요. 아니면은 너무 탑볼 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.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채를 성냥이라고 생각하시고 밑에 있는 매트를 성냥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저희가 성냥에 볼을 붙일 때 여기서 가속이 되면서 한 번에 칙 하고 지나가죠. 이렇게 탁 끊어서 하는 경우에는 성냥에 볼을 잘 붙일 수가 없어요. 되게 이미지를 많이 상상하시면서 공을 치실 때 성냥심이라 생각하시고 성냥이라 생각하시고요. 백스윙에서 공 오는 순간에 이쪽에서 더 가속이 되면서 한 번에 지나가는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지금처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